책가방을 잘 찾아봐, 그러면. 책가방이 있겠지. 별일 있니? 다이어리! 안에 얇은 티 입고 이렇게 단추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. 와,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여보세요? 유리나. 뭐? 뭐를 잃어버려? 어이, 김리은. 어제도 신발이랑 옷 잃어버렸잖아. 옷 찾았잖아. 근데 옷 친구한테 안 받았어? 뭐? 친구한테 받아서 책가방에 넣었는데 책가방에 옷이 없다고? 책가방을 잘 찾아봐, 그러면. 책가방이 있겠지. 없다고? 그럼 보조가방은? 아니, 말을 좀 잘해봐. 무슨 말이야. 어? 너 지금 어디야? 어딘데? 엄마 가? 지금 가디건 잃어버려가지고 찾고 있었는데 학교 사물함에 있었대요. 다행이다. 찾아서 너무 다행이에요. 어떡해. 가디건 찾아서 다행이고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. 리나. 어? 그렇잖아. 지금 실려와도 잃어버렸다가 하루 안에 그걸 누가 안 가져가니 다행이지. 그지? 뭐 한 번 뭐 그냥 뭐 어떻게 해서 잃어버릴 수는 있는데 노느라고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너 거를 다 내팽개치고 오면은 안 되지. 죄송해요. 요즘에 학교를 많이 못 갔잖아요. 학교를 드디어 갔는데 그 학교 가고 끝나면 애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어서 정신이 팔린 것 같아요. 제가 솔직히 가디건 잃어버리기 전에 실내화 두 짝을 다 잃어버렸거든요. 실내화 가방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더신도 잃어버린 줄 알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집으로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더신 학교에 애들이 다 놓거든요.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난 놓고 신발 그거는 다시 거기 놀이터에다가 놓고 온 거였어요. 사실 그 옷 너 잃어버렸었던 그 가디건 네가 가진 옷 중에 가장 비싼 옷이야. 그래? 비싸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연달아서 신발 잃어버려, 그 옷 잃어버려, 그리고 분명히 너가 넣었다고 확인 전화까지 했는데 또 잃어버렸다 그래. 거기다 또 비도 와. 비도 오는데 애가 안 와. 학원 시간은 다 됐어.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 안 나? 나. 화가 나겠죠?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? 잘못했어. 앞으로 이러기 있게 없기? 없기. 약속. 약속. 아 엄마 팔 아파. 약속. 이제 팔이 짧아. 알았어. 한 거다. 노는 거는 좋은데 친구들하고 정신 팔리면 안 돼. 지하 주차장 다 와가지고 너 왜 우니? 아 나 참 안 와. 뚝 찾았잖아. 너 저기 신발은 어디서 찾았니 근데? 놀이터에 있었대.
너 울다 웃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어? 안 웃었어. 웃고 있는데? 아, 알았어. 아, 우는 거 확인해 주는 거야. 어. 이제 은유가 나가는 놀이터에서 찾았나 봐. 어, 은유 너무 착하다, 진짜. 너 신발이랑 너 옷 다 찾아줬네, 지금? 야, 은유 맛있는 거 사줘야 되겠다. 떡볶이랑 아이스크림이랑 거주는 거지. 그래, 너 도와준 친구한테 맛있는 거 사줘야지. 야, 좋은 친구들도 좋겠다? 응? 근데 왜 울어? 울지 마, 뚝! 리은아, 리은이 어딨어? 왜 계속 차에서 내리면서까지 울고 있어? 문제 닫아야지. 왜? 왜? 엄마 잘못 입고 왔지? 아니야, 이거 잠옷 아니고 집에서 그냥 입는 원피스에 놀래가지고 어? 너 막 다 잃어버렸다 그러고 막 헐레벌떡하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이거에 바지 입고 언니 외투 걸치고 그냥 막 뛰었단 말이야. 엄마 이거 봐라, 이거 패션 테러리스트. 이게 뭐냐 이게. 울다가 웃다가 지금 난리야 지금. 어?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내일은 뭐가 될까? 다니니니 많이 구독해주세요.